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꿈과 환상이 담긴 좌충우돌 이야기다. 소나기 파티! 자, 이제 애송이 같은 주먹은 끝난 건가? 데스티니 파티! 엄마 괜찮아? 우와! 우와! 언니 펀치 진짜 최고예요! 우와, 저도 언니 같은 펀치를 날리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 제발요! 제발요! 그래? 아, 그래! 우리 두루미 주먹은 옹골 차가지고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진짜요? 저도 연하상수랑 오래오래 사귀어서 언니랑 얌생이 오빠 같은 커플이 될 거예요! 그래? 아이, 니네는 우리보다 더 알콩달콩해야지! 왜요? 언니 오빠들 맨날 그냥 사이 좋아 보이던데요? 그래? 어떨 것 같은데? 언니 오빠들의 연애는 이렇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도레미? 내가 또 실수를 해버렸네. 에이그, 천방지 축소녀 도레미야. 도레미, 네? 왜 근데 상상의 빈드레랑 도레미로 해? 아, 둘이 교식학교에서 제일 외모가 뛰어나잖아요. 아, 제 일은 이렇게 상상할 거니까 끼지 마요, 언니. 아, 누나 내 일인 것 같은데. 아, 자, 다시 상상 들어갈게요. 갑니다. 나는 진짜 바본가 봐. 아니, 괜찮아. 내가 같이 들어줄게, 미리 줘. 아, 아니야. 이거 가벼워서 나 혼자 들 수 있어. 괜찮아. 아니, 너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는데. 아, 그러면 이제 보이지? 내 마음도. 그래요. 레미야. 레미야. 내가 먼저 갈게.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내가 먼저 간다고 했잖아. 그래요. 언니 오빠들 연애하면 이렇잖아요. 와, 얘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야, 세상에 그런 커플이 어딨어. 오래 만나다 보면 하나도 안 설레. 아니, 그럼 실제로는 어떤데요? 실제로는 어떻냐면 진짜 아까 똑바로 보고 댕겨 다시 뻔했더라. 아, 이게 높아서 잘 안 보였어. 미안해. 아, 시끄러워. 야, 무겁다니까. 아, 그럼 이게 무겁지 가볍겠냐? 왜 소리를 들고 난리야. 막 터질 뻔했더라. 야, 여자친구가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징징대네 진짜. 자, 야, 이것도 무거워 죽겠네. 여기다 쓰레기를 올리면 어떡해. 먹을까가 다 먹고 올려놓은 거 아니야. 진짜 넌 어떤 내 마음을 몰라. 진짜. 아, 진짜 이때 언니 저 겁주는 거예요? 우리 연하상수랑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요. 네가 진짜 뭘 모르는구나. 오래 사귀다 보면은 다 그래. 말도 안 돼. 언니, 그러면 이런 일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 이거. 혜야, 이거 어디에다가 옮길까? 인형은 인형끼리 정리해줘. 애미야, 응? 힘들지?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줘. 아, 고마워. 그래야 왜 나를 여기 위해. 어, 미안. 인형인 줄 알았어. 아, 뭐야. 레미야,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해줘. 어, 나 여기 있는데 댕글해? 어,
램인 줄 알았어. 아, 인형이 램인지 램이가 인형인지 모르겠어. 헷갈려서. 그래야. 램이야. 아, 달콤해. 너무 좋아. 그럼 나도 커서 연하 상수랑 이렇게 사귈 거야. 언니 제 얘기 안 들었어요? 아허, 네가 너무 맴소리를 해서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냥 문제나 풀고 있었지. 맴소리가 뭐예요? 들을 가치도 없다는 소리. 아 왜요? 언니랑 얌생이 오빠랑 처음에 이렇게 사귀었잖아요. 두루마, 네가 어려서 진짜 뭘 모르는구나.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어떻냐며? 아 저기. 야! 근데 여기다 인형들을 왜 다 모아둔 거야? 아, 이 인형들 한 번에 싹 모아서 치우려고. 아, 진짜? 어. 야!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뭐? 너 무슨 저주받은 움직이는 인형 같아! 아우, 놀래라! 야! 아, 진짜 너무해! 너 처음에 나 이쁘다 그랬잖아! 아,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청소나 빨리 청소해! 아, 놀래라, 씨. 야, 돼지! 뒤 좀 더 쓸어! 아, 진짜! 바로 해, 좀! 아, 더 뒤로! 아, 좀 더 뒤로! 알겠다고! 더 뒤로! 진지해? 이게 웃기냐고! 아씨, 이게 진짜? 진짜? 대치! 매력적이야. 뭐야? 너희 둘 다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진짜 귀여워. 귀여운 꼬마 공주님, 이거 봐. 아, 진짜 이게 뭐야? 너 당해봐. 꼬마 공주님이 그려주신다면 얼마든지. 이게 뭐야? 당해봐. 야, 아침이다. 난 너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아, 달콤해. 와,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전 연하 상수랑 이렇게 사귈 거예요. 내가 말했지? 현실은 이렇다니까. 야, 데이지, 너 얼굴에 물감 묻었어? 나? 닦아줘. 알겠어. 야, 눈 쪽에 묻었으니까 눈 감아봐. 응. 너야. 기다려봐, 내가 닦아줄게. 닦았어? 기다려봐. 아, 빨리 닦아줘. 이제 됐어. 고마워, 양. 지워 그럼. 아 진짜. 그러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이런 장난치냐고. 야, 딱 하니까 이제 이쁘네. 뭐야?
진짜 예쁘다. 어. 아씨, 이거 말만 들어도 화나네. 얌생이 이걸 확 그냥. 아, 언니 참아요. 이건 상상이니까. 아씨, 아 하여간 두루미, 너도 한번 오래 사귀어봐. 다 똑같아. 아니요, 우리 연하 상수는 안 그럴 거예요. 얌생이 오빠랑 다르거든요. 언니가 뭘 알겠니? 그럼 오래 사귀어봐. 야, 연하 상수도 똑같은 남자야. 어? 어? 갑자기 어두워졌지? 왜요? 왜 그래요? 내가 천장에 숨겨놓은 거미가 형광등으로 맛있게 구워줬겠네. 거미 맛있겠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거미보이. 이제 곧 연하 상수한테 잡아먹힐 운명이지. 연하 상수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와, 저게 사람 진짜였구나. 조금만, 아까 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워요. 우리 연하 상수 얌생이 오빠랑 다르다니까요. 멋있어. 데이드거라도 먹을래요? 어, 아니야, 나 배불러. 아싸, 데이드 드루미도 먹을래? 아, 아니 안 먹어. 역시 드루미 사랑해. 인간들이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잡아먹긴다. 목 뜯어 먹어야지.